지난달 10월 기준으로 고용률이 역대 최고였지만 청년층은 여전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을 사실상 포기하고 그냥 쉬는 청년들이 늘고 있어서 정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한 대학교의 지역 우수 기업 채용 박람회를 찾은 취업 준비생들. 좁아진 취업문이 걱정입니다. 상시 채용이다 보니까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다들 취업 스펙도 준비하고 또 면접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취업을 준비하다 포기한 청년도 많습니다. 집에 오래 있으면은 굉장히 좀 자신감 역시 떨어지고 우울한 느낌이 반복되면서. 실제 경제활동에 참가해 취업이나 실업 상태가 아니라 막연히 쉬었다는 청년은 올해 평균 41만 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를 차지했습니다. 2010년대 초만 해도 이 비중은 2%대였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큰 상황에서 수시 채용, 경력 채용이 확산하며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쉬었다는 청년 중에서 1년 이상 쉰 비율이 44.2%까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며 장기화 경향을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이른바 청년들의 니트 족화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 불안과 잠재 성장률 저하의 부작용을 낳기 마련입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약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 재직, 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과 사전적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청년 인턴 규모를 7만 4천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직장 적응을 지원하고 구직 단념을 예방하기 위한 심리 상담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